아하, 안녕하십니까. 마피용입니다. 네. 가능하면은, 요런 영상을 좀안 찍으려고 했어요. 예, 뭐, 아무래도 단점,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러니까, 이륜차 쪽의 전문가, 마치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그런 행세를 하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련 업계 종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륜 자동차에 뭐 사회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런 영상을 찍었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일반 유저입니다. 일반 유저로서 제가 느낀 바, 뭐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 난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날 뻔했거나 사고 났다, 뭐 이런 경험을 같이 나누는 것이지, 그만큼 제가 깨끗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운동과 바른 문화 정착 요구는 참여할지는 몰라도 제가 주도를 해서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한점 부끄럼 없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는 단지 이겁니다. 몰라서 다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거니까, 그죠? 뭐 하다못해 글로 배웠다, 유튜브로 배웠다, 요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뭐 다치고 나서, 사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왜 사고가 났고 왜 넘어졌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다시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거든요. 제가 항상 뭐 이야기하잖아요.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사고 나봐야지 사고를 피하거나 사고 날 뻔했던 경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고도 처음 겪는 사람은 우왕좌왕합니다. 뭐 운전 경력이 뭐 20년, 30년 넘어가더라도 사고 첫나죠. 우왕좌왕 정신없어요. 근데 사고 경력이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고를 엄청 많이 쳤어. 그러면은 바로 일단은 사고 부위가 아까 사진부터 찍고 보험사 처리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왜? 몇번 해봤거든. 몇번 겪어봤거든.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저는 해외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도 아니고 일반적인 한국에서 오토바이 타고 있는 일반 라이더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지금 이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보고 막 진지하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MT-07인가요? 뭐 MT-07이지. 뭐 MT-07의 말레이시아랍니다. 와인딩 시골길이죠. 근데 이제 확실히 동남아라 노니까 이제 수풀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코너를 돌아가고 앞에 자전거 라이더가 있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동차선 초월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차량이 차선을 물고, 역주행이죠. 이건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유저분이죠. 해외 거주 중이신, 미국에 거주 중이신, 시청자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교통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선 두 줄인 경우에는 좌회전 또는 이제 뭐 중앙선은 넘나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말레이시아라서 똑같은 법규가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커브길에서 중침은 굉장히 위험하죠. 네, 어떤 이유였던 간에 라이더가 놀랬었습니다. 근데 잘 피해 나갔어요. 다행입니다. 다음 영상. 이거는 우리가 시내길, 정체길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특히 이제 정체가 길어져서 꼬리가 많이 길어지거나 뭐 이렇죠. 그러면은 앞에 차, 앞에 있는 자동차라고 해야 되나? 서행하다가 애매하게 막 이제 그뭐 진로방해라고 하긴 그런데, 애매하게 민기적 민기적 거리다가 이제 바짝 붙여가 땡겨가 엮는 것도 아니고, 차선을 다른 원래 진행해야 될 차선을 어느 정도 가리고 그 꼬리 물기로 서가, 꼬리 물기라긴 그렇죠, 줄을 서가지고 갑자기 서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하게 약간 그런 경우 같아요.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할 줄 알고 충분한 거리 두기랑 감속을 안 해서, 이게 왼쪽편 자동차의 후미 오른쪽과 라이더 왼쪽편이 스치듯이 접촉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가면 안 되죠.
또 조치해야 됩니다. 내려가지고 차주가 괜찮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요런 거는 그냥 지나가서는 뺑소니 됩니다. 다음 영상. 요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노상에 시내에서도 보통은 시내길에서 많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상. 제일 가쪽 차선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 지금 바이크는 과속은 아니에요. 그죠? 서행하고 있는데 섰어. 근데 후진등이 들어와 있네? 차가 들어옵니다. 움찔. 빵하죠? 역주행으로 후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그렇습니다. 뭐, 라이더가 과속했더라면 이거는 꼼짝없이 갖다 박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요거는 주택가입니다. 미국이에요. 그죠? 야, 참 멋지다. 주택가 길에서 이제 차량이 합류해서 들어오는데 라이더가 차가 충분히 서행하면서 진입한 게 아니고 훅 돌아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뭐, 합류하는 도로에서 정지를 할 생각이었는데 감속을 좀 바로 앞에서 급하게 감속하신 스타일의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훅 들어오는 것 같아. 오, 저거 내 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놀라거나 아니면 차량 운전자는 들어갈 생각조차 없었는데 뭐 그렇게 보였어. 그러면 서로 언짢은 겁니다. 약간 조금 넓은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토바이 라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동차랑은 조금 다르죠. 내 안전 그 구역이 있는데 안전 구역 안쪽 이상으로 뭔가가 들어오면은 막그 생명의 위협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은 자동차랑 다르게 오토바이는 사방이 차체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고 외부에 노출돼 있죠. 내 신체가. 그래서 요런 동차선 추월 또는 이제 차량에 이제 끼어들기 같은 경우 요런 경우 있죠. 차량이 아주 근접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봤을 때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이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이제 본인이 바이크를 탔었으면은 본인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이건 생존적인 반응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또 볼까요? 이거 제가 제 차, 3차, 4차 강조했던 영상들입니다. 투어 갔을 때첫 투어가 마지막 투어, 그죠? 살아서 돌아오면은 천만다행인데 첫 시외, 시골길, 외곽, 장거리 투어 나갔다가 첫 투어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안타깝죠. 뭐 그런 영상으로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브길. 자, 앞에 바이크가 CP 잘못 찍었어요. 클리핑 포인트를 잘못 찍어가지고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데 코너를 돌아가는 라인이라고 하죠. 이거는 솔직히 진짜 20km, 10km로 돌아가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속이라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핸들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핸들의 팔에 들어가는 힘을 좀 줄여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모터사이클 자체 셀프 스티어링을 방해를 하는 카운터가 들어갑니다. 내가 모르게. 그래서 속도가 아무리 낮더라도 카운터가 들어가면은 점점 밖으로 벗어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가 이거는 어떤 쪽으로 시작이 되냐면 하나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진입할 때 CP를 잘못 찍고 들어가서 점점 아웃으로 벗어나고 있어. 이제 여러 가지가 모인 대참사죠. CP를 잘못 찍어서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당황을 해서 상체 힘이 더빡 들어가고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어떻게든 하는데 여기서 대처를 더 잘못하는 게 상체 힘이 빡 들어가니까 핸들이 카운터가 들어가서 셀프 스티어를 반응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밖으로 벗어나죠. 그래서 극하다 보면은 시선이 코너 끝 지점, 탈출 지점을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시선이 바로 앞에를 봐요. 바로 앞에. 내가 지금 당장에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바로 앞에 라인으로 꽂히면은 보는 쪽으로 핸들이 돌아갑니다. 보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돌려야 되는데 보는 쪽으로 핸들이 고정돼요. 내가 무슨 수도를 써도. 그러면은 앞브레이크에 대해서 잘 컨트롤 못한다 그러면 뒷브레이크 꽉 잡아버리겠죠. 뒷브레이크, 앞브레이크만큼 충분한 제동력이 발휘가 되는가? 아닙니다. 오토바이의 그런 움직임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뒷바퀴를 안 걸리면 바로 넘어져요. 뒷바퀴를 안 잡고 앞브레이크만으로 컨트롤 했으면 어느 정도 잡았을지 몰라도. 근데 뭐 이런 상황에 처했는 초보라면은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든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최소한의 피해로 덜 다치게끔 뭐 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초보들한테는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
사고가 나기 전, 사고가 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내 심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이런 부분에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초보고 이미 나갔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조상님, 제발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대부분 장거리 투어, 처음 투어 이렇게 나가셨을 때 초보분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시는 그런 경우들이 이것들이고, 뭐 가끔씩 보여요. 블랙박스 영상들 있죠. 근데 오토바이가 과속을 해가지고도 있겠지만, 과속을 떠나서 과속을 안 하고도 본인이 컨트롤 못해서 중앙산 침범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요 점은 알아두셔야 돼요. 차량 운전자분들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은 게, 하긴 그렇다. 그래, 뭐 컨트롤도 제대로 못하면서 몰랐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를 도로에 타고 나오냐 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치면은 운전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초보 운전자들은 도로에 올라오는 걸 용납하고 초보 운전자들 사고를 용납하느냐, 뭐 이것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코너링 주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CP를 잘못 집었어. 딱 봐도, 야, 이거는 근데 운 좋게 맞은편에 차가 났습니다. 그죠? 잘 비껴나갔어요. CP 잘못 찍어서,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들어갈 때 있죠. 뭐, 아웃인, 아웃인, 아웃, 인, 아웃, 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솔직히 이거 코너 들어갈 때 인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아웃으로 들어가요. 아웃에서 인으로 훅 찔러 들어가요. 그게 왜냐하면 심적으로 이게 조금 차이가 크더라고요. 인으로 들어가서 아웃으로 나갔다가 인으로 들어갈 때그 아웃으로 나가는 상태가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컨트롤 내가 못할까 싶어. 심적으로 중앙선 쪽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심적으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저는 애초에 들어갈 때 인으로 안 들어가고 아웃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거의 중앙선 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들어가다가 이제 CP 포인트가 CP가 딱 나오면은 거기에서 바로 이제 인으로 훅 찔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코너링 중간에서는 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웃으로 터질 걱정을 안 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약간 저도 그런 식으로 습관을 길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보통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못 찍고 들어가는 게 CP 클리핑 포인트, 이제 바이크가 선회를 방향을 전환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포인트 부분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비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뭐 CP 하길래 저도 CP라고 쓰는데, 이제 들어가는 게 보면은 인도 아니고 아웃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서 들어가요. 근데 보통 이제 진입도 빠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아웃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그 코너를 돌아갈 때 라인 코너링 그 레코드 라인 이런 거 말고 선회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CP에서는 요 라인. 이 그러니까 그냥 요게 베스트 라인이다 말고도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어요. 진입하는 속도나 브레이크 타이밍 뭐 요런 걸로 해 가지고 라인이 수많은 라인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나 중급자분들은 요 라인을 한 라인을 익혀 가지고는 다른 라인이 없는 줄 알고 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각설하고 요 분은 비기너 초보분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라인에 대한 이해도 없으신 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운이 좋게 살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 요안 고치면은 언젠가 큰 사고 나서 정말 일이 큰 일이 터집니다. 일단 운 좋게 피해서 가쪽에 섰어요. 거의 뭐 비기너, 발인이라고 봐도 되는 분이죠. 예, 물론 여성분이라고 오토바이 잘 못한다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유튜브 보시면은 굉장히 잘 타시는 여성 선수분들도 계시죠? 예, 그래서 여성이라고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뭐 이제 쉽게 남자 아니지. 근데 요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무튼 초보분이셨다. 초보분이 큰일 날 뻔했다. 다음 영상. 고속도로인 것 같죠?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꽤 있어요. 물론 지정차로 잡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지정차로제라 가지고 여기 오토바이가 왜 있냐라고 뭐라 할 수도 있는데, 뭐 고속도로 아니고 일반 도로였다면은 뭐
그것도 아니다. 지점차로제라서 왜 오토바이가 1차선에 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해외죠. 자동차가 바이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바이크가 있으면은 자동차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하려고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고의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약간 조금 고의적이었지 않았나. 뭐 근데 서로 조금 차간거리나 이런 막 근데 자동차였으면 똑같이 그렇게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한적한 시내 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방음운전하고 이제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죠.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이 나오고 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겠죠? 또 다른 영상. 정체 구간입니다. 정체 구간에 보통 우리나라도 많죠? 제일 가쪽 차선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고, 네, 요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요런 경우에 이제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으면은 이 사이에 차,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거 불법 아니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행으로 지나가죠. 고속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앞서 지금 보시다시피 보행자가 지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라이더들은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해외 사례라도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음 영상. 런던 고속도로 가죠? 뭐 국도인가? 모르겠습니다. 애매하게 차선을 몰고 들어옵니다. 깜빡이는 켰어요. 근데 하하 그냥 불길에 들어갑니다. 약간 좀 아쉬워요. 모르겠다. 이거는 양보 정신을 떠나서 그냥 이제 만약에 이 영상에 나왔던 게 자동차였으면 과연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 싶습니다. 네. 다작 영상 분입니다, 이거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고속도로 가죠? 네, 미국입니다. 차선을 몰고 와요. 약간 이런 경우에 보면은 차선 몰고 가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영감님들 분들이 많으세요. 택시도 그렇고, 이제 눈도 침침하고, 나이도 들으셔가지고, 차폭감도 없고 이래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차선을 몰고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영감님들이 아니고서도 차선 몰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 자동차가 이제 운전 자동 운전 오토파일럿 기능이 없는데 이제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보니까 차선을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전방 주시를 해야 되는데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이제 핸드폰을 주시를 하면서 전방은 곁눈질 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요 영상 지난번에 다른 시청자분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런 차선인 경우에는 이제 자유롭게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좌회전 뭐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중앙선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선이랍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비보호 신호 전멸등 있죠. 노란불 깜빡거리는 그런 다거리거나 삼거리일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이런 비슷한 이유 아니겠어요? 전멸등 신호가 없다 뿐이지 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의 비보호 좌회전이건 이제 뭐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행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다음 영상. 이거는 우회전이에요. 이분 한 분이 영상거리가 좀 많네요. 그죠? 차선 두 개가 우회전되는 차선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유도선, 여기에는 유도선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양쪽 두 차선이 유도선, 서로 각자의 그 차선이 없더라도 차선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때 그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차선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주행을 같이 나란히 주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넘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차량 운전자가 바이크를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회전이니까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우회전, 똑같이 우회전을 하고 위치가 대각선 뒤에 있었으니까 테일램프 뒤쪽쯤에서
못 봤을 수도 있겠는데, 딴짓해서 못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각지대 아닌 구간에서 잠시 바이크가 뒤에 있는 시간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잠깐이라도 비쳤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아주 우리나라에는 많진 않지만 드물게, 아, 그죠? 김 여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운전 초보분들이 잘못 진입을 해가지고 역주행으로 타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죠? 뭐 그렇습니다. 아, 다음 영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인데, 두 차선 둘다 좌회전 직진 가능한 차선입니다. 예, 여기에 심지어 선도, 차선도 그어져 있어요. 근데 차량이, 보자. 여기 차선을 보자.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직진 안 되는 차선인데, 좌회전 해야 되는 차선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요거 진행은 직진입니다. 직진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직진 금지 표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제가 또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에서도 봤는데, 직진 금지라고, 직진 우회전에서, 직진 꽃표 꺼져 있고, 우회전만 꺼져 있는 차선에서는 직진하면 안 되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꽃표 쳐져 있고, 좌회전만 돼 있으면은 직진을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냥 좌회전 차선만 있거나, 그러니까 그냥 좌회전 차선이 있으면 직좌 교통 상황에 봐서 직좌 해도 된다고 합니다. 뭐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직진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굳이 좌회전 차선 있고 직진 좌회전 차선이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좌회전 할수 있는 차선이 하나 있고 약간 F자, 예, 역 F자 느낌이에요. 그죠? 키읔, 그래, 키읔자 모양입니다. 좌회전 해야 되는 구간을 지나서 직진하는 구간으로 들어온대, 심지어 그것도 차선을 밟고 넘어옵니다. 이거 자동차 잘못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고, 이번 영상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일반 유저입니다. 일반 바이크를 타고 있는 유저로서, 주변에서 저도 이제 그, 지인분, 예전에 이제 오토바이 타면서 알게 됐던 형이 첫 투어를 나갔다가 사고 나가지고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지인으로서 경험도 있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재차 삼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인 중 아니면은 약간 비기너 초보분들 아니면은 코너 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좀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 그죠? 조금 더 배우셔야 되는 분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찍어서 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고 사례들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부족한 영상입니다만 다른 영상으로 또 자주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바.